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선물 받아온 요 퓨어리스타 한번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입장이 탔어요. 네,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타도요. 띄어내셔도 되고요. 그냥 키우셔도 돼요. 이렇게. 온실에서 약하게 자라다가 이렇게 이제 햇볕이 강한데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좀 잎이 탔습니다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작년에 제가 키우던 퓨어리스타가요, 겨울에 추워서 죽었어요. 뭐, 그때 여행 갔을 때, 그때 죽었는지, 그 전에 죽었는지, 하여튼 잎이 다 떨어지면서, 구정 무렵에 보니까 요 아이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선물 받아봤는데, 잘 한번 키워볼게요. 요거는 일일초 있죠? 계량종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꽃이 작습니다. 요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여기 표에 키우개가 잠깐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대 아시아에서 자라는 아이고요. 여름철 고온에 강한 꽃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아주 작고 귀여운 꽃을 화분에 넘칠 정도로 많이 피웁니다. 분지력이 좋아 한번 적심을 하면 둥근 모양으로 잘 성장합니다. 여름 초하 예, 합식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배 포인트는요,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곳. 다습 주의. 다습이 뭐냐면, 습도 있죠. 여름에. 그 다습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물 빠짐이 좋은 흙 사용. 물은 화분이 가벼워지면 해가 좋은 날 충분히,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재 거리는 20cm 이상. 이렇게 옆에를 좀 이렇게 띄워 놓으라는 얘긴데요. 꽃이 지면은 요거를 아까 그 설명에 이렇게 하면은요. 좀잘 나가면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적심을 해서 키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게 자라면 이렇게 너무 길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길어지니까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적심을 하면서 좀잘 나가면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 분지력이 좋아가지고 짱짱하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많이 치면서 자란다 그 얘기입니다요. 너무 길게 이렇게 자라지 말고 이렇게 잘 나가면서 이렇게 키우라는 요런 얘기예요. 그렇게 나지막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위에 상처도 있고 이랬잖아요. 자, 요렇게 하면 동그랗게 요렇게 해서 잘 자라는 아이다. 요렇게 저기 하시면 됩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좀 잘라낼게요. 요거 상 저것도 했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잘 자란다고 돼 있어요. 적심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잘랐어요. 적심이 위에 이렇게 순치기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봉긋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키우면서 자라면서 조금 좀 잘나가면서 키워라 이런 말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요. 물에 일단 잠깐 담가 놓겠습니다. 지금 삽목을요, 지금 건강하게 사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위에가 제가 좀 많이 탔잖아요. 잎이 많이 타서 이렇게 좀 잘라냈습니다요. 겸사겸사요. 적심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작년에 제가 키운 거 적심을 안 하고 키웠어요. 안 하고 키워가지고 이다랗게 뻘쭘하게 모양이 없이 자랐답니다요. 자, 올해는 요걸 한번 잘 키워볼게요.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얘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일초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요. 그래서 화분을 조금 좀 크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물을 굉장히 자주 주셔야 될 거예요. 일일초들이 물을 막 매일도 주면서 이렇게 키웁니다요. 일일초도 엄청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목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거 흙은 다 털고 이렇게 합니다요. 자, 다 털었어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털고요.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털었습니다. 화분은 요번에 저기 화분에 도봉 화분 있죠? 요거 1번으로 올려드린 그 화분이에요. 요런 걸 하나 골라왔어요. 핑크 색깔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요.
아이고, 그 핑크 색깔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꾹 참고 요걸 갖고 왔어요. 핑크색이 몇 개 없어가지고요. 핑크를 가져왔으면 요거 핑크랑 잘 어울렸겠죠? 자, 요렇게 해서 흙을 요렇게 넣어주면서요. 흙을 넣어주면서요. 조금 빼올리세요. 자, 요렇게. 자, 톡톡 좀 친 다음에 위치를 조금 요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적당한 위치로. 아, 요 정도면 됐겠다 싶을 정도로. 요렇게 해서 빼올리시면서 그걸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요. 자, 나머지도 보충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 줬는데요. 위에 마사로 복토 좀 해 줄게요. 올해는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작년에는 이걸 그냥 그 가지 자르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길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사용 설명서에서는 가지 자르기를 하면 예쁘게 잘 큰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 설명서를,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요 사용 설명서는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요, 물에 잘 안 적이 돼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요 사용 설명서를 요렇게 오면은요, 요거를 해서 요렇게 꽂아놔 보세요. 요렇게 꽂아놓으면은 물에 이게 젖지도 안 하고, 잘 적이도 안 돼. 그래서 깜빡깜빡 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요. 자, 요거 하고 다른 것도 하나 해볼게요. 다른 거 뭐 하냐면은, 목마가렛을 제가 아마 털어볼게요. 자, 목마가렛 요거 분갈이 때문에 많은 분이 요 문의를 하셨어요. 먼저 흙 한번 비벼 볼게요. 제가 있는 제가 재활용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할 건데요. 흙 40, 마사 40, 펄라이트 20 요렇게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밭흙이 계시는 분은 밭흙을 한 50에다가요, 마사 30, 펄라이트 20, 요렇게 한번 섞어보시고요. 토동이 흙에는 토동이 흙 70, 흙 30, 구매한 흙 30, 요렇게 한번 섞어보시고요. 처음처럼 야생토에는요, 야생토 50, 그 다음에 흙 20, 마사를 30 정도 섞어서 한번 비벼보세요. 그러면 아마 잘 자랄 것 같거든요. 목마가렛은 뭐 어떻게 해든 잘 자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흙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흙은 이걸로 사용할 텐데요. 제가 일단 요거는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줄 요량이에요. 왜 요걸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줄 요량이냐면요. 요거를 해서 선물을 할 거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 활착을 잘 시킨 다음에요. 목마가렛을 제가 요게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건 아니고 맥스몸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쩌면 또 이렇게 활짝 했다가 선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해서 일단 화분에다가 하면은 이동할 때 막 깨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가 분갈이를 합니다. 야, 요게 조그만한 포트에서 옮겨졌네요. 여기 보니까 작은 포트에서 있다가 큰 포트로 요렇게 옮겨진 거예요. 그래도 일단 흙을 다 텁니다. 자, 적당히 털고요. 씻어서 올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물에다 씻습니다. 요거도 깔끔하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졌어요. 목마가렛은요, 씻고 해도 잘 돼요. 그런데 한 2, 3일 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마가렛을 그냥 여기 쪄던 여기에다가 키우면 안 돼요. 여름에 죽어요. 이 상태에서 여름에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죽습니다. 여기요. 자, 이렇게 다 털고 하셔도 괜찮아요. 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시면 돼요. 물 매일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털었어요. 깔끔하게 털고서 이렇게 해줍니다. 저번에 것도 제가 털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좀 그늘에 두시고요. 비실거릴 수도 있어요.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이 비실거리는 거요.
어떤 분은 비닐을 이렇게 해 놓는다는 분도 계신데요. 날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갈이가 끝났는데요. 위에 복토에서 만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간단하게 끝났죠? 물 한번 줄게요. 물 많이 줍니다요. 자, 이렇게. 자, 이것도 줍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줍니다. 자, 이렇게요. 한번 주고, 두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많이 주세요. 많이 줄수록 활착되는데 도움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분을 다 털고 분갈이를 했잖아요. 햇볕에 나가면 안 됩니다. 햇볕에 나가면 축 처집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는 그늘에 둡니다요. 하우스님 따라서 이거 했다가요. 축 처지고요. 죽었어요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흙을 다 털지 않으면요. 한 2, 3개월 꼭 보다가 어차피 다 죽어요. 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털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뿌려줍니다요. 자, 인트라 파이코 플러스 한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뿌리시든지요. 아니면 미르 몰약이나 메네델이나 이런 거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고, 요거는 물이 조금 좀 빠진 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늘에서 한 3, 4일 요 상태를 봅니다. 밝은 빛만 들어오는 데서요.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 얘가 이제 처지지 않고 괜찮아진다 이러면은 합은 저기 그 햇볕으로 한 30분 나가시면 돼요. 너무 한꺼번에 나가시면 안 돼요. 한 30분 정도, 한 3일 있다가 또 상태가 괜찮다 그러면 1시간 들어오는 곳으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또 있어요. 또 괜찮아요. 그러면 또 1시간 있는 대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요 페어리스타도 그렇고 요 목마가렛도 그렇고 햇볕 좋아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이상 들어오는데 하면 색깔도 아주 발현도 잘 되고 잘 자랍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잘라가지고요. 아주 아담해졌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자라더라고요. 꽃을 다 보고 겨울이 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놔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육하우스입니다. 참고해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